키토는 비습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어요? 중정을 축장했다. 중정을 축장했다라는 것은 함부로 기고만장하거나 양의 기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중정을 축장하고 있으면서 토는 목이 토를 극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에 있어서 토가 없으면 목이 자라지를 못한다. 그래서 불수 뭐 이렇게 딱 들어갔죠, 그죠? 이제 이래 하나하나 메워보자고. 에이? 목이 성한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에 목이 많으면 어디로 따라간다 했지? 목을 따라가도 되잖아. 이제 그걸 잘 보고 이제 해보자고. 근데 목이 월주에 월령을 가지고 있는데 기토가 있다고 해서 목에 제압을 당하지는 않고 거꾸로 목이 생을 하는 거예요. 목극토가 아니라 토가 목을 생해 줄 수 있다. 거꾸로 목이 토를 맞이함으로써 자기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정이라 하는 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뭘 한다? 수가 막 넘쳐도 이게 이제 짐승 변이거든. 그래서 이제 수광 막 왕하게 해도 토에게 있어서 수는 재성이죠. 재성이 많으면은 재다 신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수가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종할 수 있다야. 왜? 을정 기신계는 음이니까. 그 중에서도 을이나 정은 아주 그 좀 강한 욕심도 있고 자기가 뛰어난 것도 있으니까 잘 따라가지 않으려 하지만 그래도 따라간다. 근데 기토나 금수는 근본이 음이잖아. 더 잘 따라가겠지, 그죠?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불의 수강이라 했단 말이야. 근데 기토는 기본적으로 습하다 그랬죠. 습한데 만약에 또 습한 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지. 그러려면 기토는 목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만약에 화가 습하고 또 어떤 좀 밑으로 내려가는 기운인데 화가 만약에 너무 작다. 화소가 되면은 불이 꺼진다 그랬죠, 그죠? 화소 하해가 되니까 이거는 습한데 약한 화가 왔을 때는 오히려 화가 꺼져버리거나 한다는 거는 육친관계로 말하면 만약에 화가 약하면 토가 너무 많고 습하면 그렇지 인성에 해당하는 그 육친이 또는 인성에 해당하는 학문이나 문서 서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하거나 그런 쪽에 부족하지. 그럼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젊은 시절에 그런 게 온다면 그 사람의 사주에서 월주나 연주에 그런 게 온다면은 이 사람은 공부를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들여도 안 된다.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때 화라는 것은 뭐라 그랬지? 정화. 기지에서는 오화 하나가 연지에 와 있다든지 이러면 일간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의미가 있겠지. 그지? 또는 천간으로 정화 하나 떴는데 수가 많으면 바로 정계충이 되든지 정임합으로 목의 역할을 못한다, 화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더더구나 지지에 신자진이 가 있는데 정화 하나 있으면 물에 꺼져버려.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화소하해가 되면서 근데 토는 기토는 음이라 그랬죠, 그죠? 음의 기운이 있으니까 음의 기운은 음은 음끼리 잘 어우러지겠죠, 그죠? 화가 작으면은 불이 꺼지는데 금이 많으면 그렇지 금이 많다라고 할 때도 이것이 토가 금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떤 금이겠어요? 땅속에 묻혀 있는 금이겠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의 금이겠어요? 그렇지 금다금강이라 하는 것은 빛이 날 수 있는 것은 경금이 빛나는 것은 아니잖아. 양금이 그지? 묻혀 있는 것 수도 있고 이거는 소위 근원이잖아요. 금의 근원이잖아요. 금의 근원이라니 금의 기적인 음이라. 근데 실질적인 뭐냐면 이것도 음이라서 실질적인
신금이 왔을 때, 신금이 있을 때 신유가 온다든지 그러면 빛이 난다야. 자, 이거를 대운에서도 그대로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대운에서도. 그 다음에 만약에 뭐라? 기토가 진짜 크게 되려면 만물을 생성해 주려면 마땅히 뭘 한다? 의 좋은데 도와줘야 된다 그랬지, 그죠? 그 다음에 의 방이라 그랬지. 방이라는 거는 뭘 했지? 이것도 돌방이고 이것도 돌방인데 이때 말하는 조는 뭐예요? 노. 인성이지 이때는. 이거는 이때는 인성. 도움을 줬다는 인성이 도와주는 거고 방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나랑 힘이 똑같은 비견 급제가 있어줘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은 토가 많아도 금이 많아서도 잘 되려고 해도 나 자체의 근간이 힘이 있어야 되고 소위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더워져야 되고 더우면은 진토나 축토가 있어서 자기 기운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기토는 전부 작은 그릇이다가 아니라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는 굉장히 큰 그릇, 부와 기와 명예도 누릴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사주에서 보자고. 이제 기, 미, 무진,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사주 그걸 하겠지만 이게 남자다, 그죠? 남자인데 기본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이거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조심성도 많은 거예요. 급제는 뭐냐면 내가 저놈을 뺏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제는 무조건 강하다면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다. 더더구나 기토니까 어떻게 된다? 치우치거나 편협되거나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다. 그지? 비금인데 중정 축장이라 했잖아. 중과 정을 항상 갖추고 있다 그랬잖아. 그지? 이제 요걸 딱 외워가지고 그대로 우리 이제 써먹자고. 응? 우리 유정 선생님이 그대로 써먹는 거야. 축은 뭐냐면 비축하는 거야. 밑에 저장하는 거야. 장은 뭐냐면 감춰놓는 거야. 딱. 그러면 이런 정도면은 이 사주에서 한번 느껴보는 게 제일 먼저 우리가 사주 보는데 충이나 이런 게 있나 한번 보는데 없지, 그죠? 천간에 만약에 여기서 어디가 충이지? 이것도 충은 아니지, 그지? 천간은 어떻게 한다? 충이라기보다는 긴 충, 가까이 있을 때는 그거는 극하는 정도로 봐주면 되고 요 충이 다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약간 동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주 자체에서 만약에 그런 충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궁에 해당하는 육친과는 어떤 관계가 된다? 흉신의 소원한 관계가 되겠지. 만약에 내가 일간이 그걸 하건 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 시주에 있는 사람과 연주에 있는 연간의 시간에 또는 시지에 연지에 있는 관계가 충이 된다면 내 자식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떡한다 그랬지? 조상들 제사 모실 수도 있는 거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거꾸로 여기 있는데 여기가 여기를 생해준다 하면 또 반대로 말해도 되겠지. 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또 그거를 사주중체 지금 운을 보지 않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토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 비급이 있어.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거? 비급은 이 사람한테 거꾸로 도움이 안 되잖아. 비급이 도움이 되는 사주가 그럴 때는 이제 한신으로 한번 봐줘야 돼. 관으로 볼 때. 관으로 볼 때는. 이게 정관은 뭘 한다? 이제 우리 그 자평에서 말하는 팔격으로 말하면, 그죠? 늘 말을 했죠. 사길신은 어떻게 한다? 사길신, 뭐지? 사길신? 관. 정인. 식, 뭐라고 하더라? 식신. 그렇지. 이럴 때는 생하는 관계로 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주를 풀 때 억부만 가지고 풀어도 안 되고 조후만 가지고 풀어도 안 되고 격도 겸해서 보라 그랬지, 그죠? 우리가 용신을 찾는다 하면 억부 용신만 가지고 찾으려면 찾지를 못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조후도 봐야 되고 격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를 우선 격이 온전하니까 요거를 한번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격을 생해주는 거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여기에서는 뭐가 없어졌어요? 조후가 없어졌지. 어? 그래서 이게 자평은 뭐라 그런다? 자평은 격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 조후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지 않잖아. 어? 그래서 이게 그 전체 용신을 찾으려고 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용신을 찾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용신을 찾았는데 이게 강한지 약한지 뚜렷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정말 용신이 뚜렷하고 시신도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면 그거는 고위직이거나 또는 큰 부자든지 부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요? 지금같이 사람이 많은데 0.001%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봐줄 때 아 이게 왜 조우를 안 보냐, 조우만 하는 사람은 아니, 아니다 그러거든. 실제로 이 사람이 화의 운이 온다. 갑인 봐라. 운의 흐름이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계속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신 신이고 왔죠. 그 이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만약에 한쪽에 얽매여서 억부 야 이거 합파 기격 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제 이게 안 나오는 거야. 합파 기격이라고 말하고 싶고 합을 했는데 각기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토가 많으니 합파 기격이다 뻥 말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엉뚱한 대로 합파 기격이 토니까 토니까 뭐를 해줘야 된다? 파가 와야 좋잖아, 그지? 족으로도 맞다.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100% 틀리는 거야.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격을 이루는데 이 격이 여기 미 중에도 정화가 있다? 술 중에도 정화가 있다? 그런데 진 중에도 을목이 있다? 미 중에도 을목이 있다? 그럼 목화가 약한 게 아니잖아. 잘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장간을 살필 때도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만 가지고 지장간이 이러니까 이렇다 하잖아요. 전혀 뭐 일부는 맞지. 일부는 맞는데 전체적인 분석을 하는 데서는 대단한 착오가 생긴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에서는 이 시기는 어땠겠어요? 요 시기는 그러면 어땠겠어요? 자기 힘이잖아. 엄격한 집안에서, 관이 확실한 집안에서 목은 흉신이 아니잖아. 격을 도와주거나 수나 목이 희신, 용신이라 그랬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을목에 지금 미토나 술토 다 뜨거워. 임목도 양이야. 만약에 이게 오화운이나 이런 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호술이 오면. 기억나는 거 없어요? 호마겐향 간목양내 그래 다 죽는다 그랬어. 여기 만약에 이런 운이 왔다. 왔지? 화가 강해졌죠. 화가 강했는데 이 세운 중에 병화가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도 그거지만 관은 녹아버렸지. 불타버렸지. 다니는 직장에 있었다면 아작이 났겠지. 관이 깨지니까, 관이 넘어지니까 재성은 또 어떻게 됐겠어요? 말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토가 있으면 자기 자존심대로 좀 지낸다 하지만 화생토하니까 토도 이거 이 토도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서 팍 복여버린단 말이에요. 불에 복여버리면은
이게 얘를 도와줄 수 있느냐?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뭘 하느냐? 그야말로 천하천하니라 하면 뭐 하겠지만 여기저기 미토도 어떻게 보면 조토도 되지만 우리가 이럴 때 12신살 아니 신살도 한번 넣어보자고. 미토도 양이니까 역마기가 있잖아. 그치? 이는 임신사이니까 역마로 볼 수 있지. 그치? 인호술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화는 뭐예요? 근본 자체가 막 퍼져나가지.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어렵게 지낸다고. 근데 이 시기는 뭐냐? 이 시기에는 정편이 혼잡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목이 토가 너무 강하죠. 이 희우신 운이니까 이 어린 시절은 이 사람은 천하 아주 그냥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천이라 할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요. 예를 든다면 집안에 이제 그 큰 권력기관에 그 집안의 자제라고. 그래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때까지 이렇게 요때는 조금 덜하지. 그치, 요 운에서는 그나마 운이 좀 바뀌는데 그래도 인뭐 진이니까 그나마 요때까지는 그래도 버티지. 그치? 뭘로 버틴다? 이 부모의 득택으로 버티는 거지. 부모의 득택으로. 부모가 가진 재산으로. 왜냐? 뭐 국토하잖아. 재산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이것도 그래.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정체가 계속 있었던 거야. 여기 와서 어떻게 된다? 맞아요. 거의 고생을 많이 하는. 그야말로 뭘 하는 시기냐면 거의 자기 힘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하는 노가다판 비슷할 정도로 힘들게 지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또 좀 나아진다? 기미가 오니까 또 이제 뭐가 되냐면 크게 복음은 되지만 이 기미는 자기한테는 토는 뭐가 되겠어요? 편관이 강하니까 정관으로 있으니까 그래도 한신으로서 그러면 이런 시기는 뭐냐면 친구의 도움으로 거기서 일을 하게 된다. 미토숙이 오는 것도 돼. 자기가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도움을 받아서. 내 힘이 강하니까. 자기 기운이 강하면 어떡하라 했지? 설해주라 그랬지. 이게 바뀌어가는 거야.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토에서 토생금으로 설해주는 기운으로 가니까 자기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자기가 직장이나 고용돼 있는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시기.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은 미토 중에 을목도 있다 그랬지, 그지? 내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인데 그 사람 밑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감목에도 을목이 있다 하면 감목에 을목이 있으면 아유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뭐 토가 워낙 강하니까 이 판에는 작은 나무가 있어도 큰 나무가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숨어라고 화가 왔을 때는 뭐 이 기토도 그냥 뜨거운 토가 돼버린다. 왜냐? 무토도 양토잖아. 무토도 양토인데 화만 오면 이거는 벗겨버린다니까. 덩달아 이것도 벗겨버린다고요. 그래서 아 이거 조후로만 봤다가는 아주 안 좋은 그걸 할 수가 있겠지. 격도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데서 이 사주를 푸는 데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또 사기일신은 이래 되지만 사흉신은 어떻게 된다? 효인이라 그랬지, 그지? 그건 사상에는 다 편인인데 하나만 편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사기일신에서 재성은 편재 정재를 구분하지 않아. 본인 사주에 재성이 있는 거는 일단은 좋은 거라 이러는 거예요. 거기는 또 간목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각기 합토다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적으로는 어떻다? 바름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올바르고 어질고 선한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어질고 선하잖아. 간목의 특성을 또 그대로 얘기해도 돼. 그 다음에 이거는 토는 토가 많으니까 아까 진중하고
중후하면서도 또 함부로 어디 어긋나거나 하지 않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타인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주 담대미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가 저기 배우자를 딱 넣어놓은 거 봤거든. 그 배우자 사주가 여기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무슨 도움을 줘요? 수가 많지? 네, 수가 많아서. 배우자 덕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게 궁합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아까 기토 비습하고 할 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저기 야교 무랑. 야교 무랑 말고 또 있잖아. 불의 수관. 그래,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거 하나 가지고 뭘 한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 천간을 왜 다 있다라는 거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만 여덟 기만 딱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자꾸 내가 붙이면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응? 다 나온다는 게 그 얘기예요. 다 적용시켜도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지. 이거 오면 괜찮다 그랬죠. 그래, 그거예요. 금이 많아도 금이 빛난다 그랬어. 근데 이때는 신금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신금은 더 빛나는 거고 그래도 경금이 오면 어떡한다? 꾸역꾸역 자기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것도 또 뭐예요? 통근에서 왔지. 운이 올 때 통근에서 오는 게 제일 좋다 그랬지.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천복지제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천복지제 그 몰라도 괜찮고 근데 아 하늘이 덮어주고 땅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붙어다주고 그 제일 좋은 거예요. 하늘이 나의 힘이 되고 땅이 나에게 힘이 돼 서로 힘이 되면 더 좋은 거예요. 운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또 말하면은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천간이 지지를 잘라버리면 그걸 뭐라 했지? 계두절각이라고 그랬지. 천간이 지지를 자르면 계두요. 지지가 천간을 잘라버리면 절각이라고 했잖아. 다리가 잘리는 거잖아. 그럴 때는 좋아도 운의 흐름이 좋아도 좋지가 않다. 그리고 나빠도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좋은 것도 잘랐고 나쁜 것도 잘라버렸잖아. 둘 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잡아주면 사주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서 십성을 다 대입하면 돼. 당신한테는 배우자가 배우자를 잘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세요? 수나 금이 많은 사람 해도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당신한테는 이 목이 뭐 아이고 자녀가 온전하게 당신 그래도 고생을 하면서도 뭐 성으로 치면 자녀를 우선으로 해서 잘 두려고 애를 쓰시네요. 그렇게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운이 흘러가니 활동을 하겠습니다 해주면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자존심이 아주 많이 뚜렷하고 누가 뭐라 해도 끊기지 않는 뭐예요? 끊기지 않는 자기 고중이라고 했지, 그치? 무토 고중이라고 그랬잖아. 그때 무토로 또 집어넣는 거야. 무토 고중이라고 했지. 고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굳을 고자도 되지만 견고하다는 의미도 있잖아. 중이라는 거는 중하다, 무겁고 묵직하다는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응? 그럼 이런 게 다 합쳐지면 이 사람은 아주 자기 자존심 당당하게 자기 주관 소신 가지고 또 신뢰, 믿음에 대해서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나이가 들어도 힘들고 흉측하게 그러니까 고생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지. 물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이 바뀐다는 게 여자나 남자나 배우자를 만나서는 그 시점이 바뀌는 시점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바뀌는 시점이란 직업이 바뀔 때가 또 하나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 거기다가 이게 뭐 기토는 천을 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천을 기인은 자와 신이니까 이게 없다. 근데 뭐 운에서 이렇게 와주니까 또 그나마 이때는
고생한 거 다 대가 한다. 뭐 이렇게 부인, 또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부인이 나 뭔지 몰라요. 그다음 또 다르게를 말하면은 기토에서 진토나 술토면은 이거는 왕한 거에 해당하잖아. 왕하니까 자기 활동을 한다가 됐죠. 비급이 많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노가다 또는 자기 스스로 자영업을 하라 그랬지, 그죠? 그거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도 또 분석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또 식상이 왔으니 그러면 여기서 더 드러내고 싶겠지. 이제 꿈도 커지고 욕심도 많아지겠지.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아주 좋은 통변이고 거기에 따르는 자녀, 아까 자녀 나왔죠, 그죠? 감봉부라 그랬죠? 삼천이라 그랬지. 이게 다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청간으로 전부 다 넣어서 자식은 우뚝 솟는 표가 나는 자식이 될 것이고 아주 그 뭐 결혼하고 내가 이제 그것도 이제 이게 사주 그 저 궁합도 봐주고 했는데 잘 살아요. 열어놓고도 벤츠 끌고 다녀. 근데 또 어떻게 됐느냐? 이 신앙이 기독교 맞죠? 근데 누가 봐도 이게 괜찮아 보이거든? 여기서 손실을 많이 봐요. 교회를 하나 부지를 사고 하는데 돈을 주고 하는데 그게 참 특이하더라고. 그래도 자기 힘이 워낙 강하니까 버티는 거야. 내 힘이 강하니까. 그리고 사람 됨됨이가 소위 정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남을 해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나가고 또 가정에 충실하고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눈이 계속 왔을 때 이 사람에게서 좀 질병으로 한번 친다면 어떤 게 좀 올 수 있을까? 그렇지. 그렇게 질병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본 원리나 개념을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지금 비법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심장 스턴트 수술을 하고 그리고 몸은 어떻게 했어요? 토가 많으니까. 강건하겠죠. 살도 쪘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는 어땠겠어요? 이때는. 관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날씬했다 정도는 갔겠지, 그지? 토는 우리의 살, 피부, 근육, 살갗 단단해요. 이렇게 흘러가면서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겠지. 이 시절에 철근과 관련된 일, 건축과 관련된 일을 했어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지. 안 되지. 무조건 와봐야 금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병화는 능단 경금이랬잖아. 왜? 화는 강하니까.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 되든지 이놈의 화는 이때는 무슨 화예요? 양화에 강한 화잖아. 천간으로 떴다? 아예 녹여버리지, 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잘 안 됐죠. 물론 이제 기본 그 활동을 하니까 뭐 조금의 수입은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는. 더 강해진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벗겼지, 이게. 그래도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또 기본, 요 기본 틀이 아주 집안이 강한데 요 부모님들이 딱 자리를 버텼던 건데 거꾸로 수가 아까 약했지. 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행이지. 그런데 수가 지금 완전히 그 끝이 나는 데가 있어요. 요 하나 있는 수가 어떻게 됐어요? 목한테 없어졌지. 임묘진 방합이 되면 임묘진 방합이 되면 이게 뭐로 바뀐다? 목으로 바뀌잖아. 지지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수가 고갈되었으면 수에 해당하는 육체는 뭐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대운이 언제부터 시작이죠? 7대운. 그래.
7에서 17이잖아. 예, 그러면 그리고 나서 병신 대운이 돼서 남아있는 부모 유산을 가지고 생활을 했고 돈이 있었으니까 급제가 오니까 있는 돈 다 날리고 뭐 이러는 거겠지. 결혼도 이때 한 거네요. 그 임무진에는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다 날리고 나중에 자기 힘으로 이제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큰 역할을 한 것이 그래서 내 옆에 배우자를 해놓은 거예요. 배우자가 큰 역할을 하지, 그죠? 나이 들어서. 이게 이제 나이 들어서잖아. 시기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배우자로 인해서 그나마 버티고 버티는 의미도 있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거는 숨어 있으니까 되죠. 저번에 그랬지. 길신태로 했지. 약한 게 천간에 노출되어 있으면 길신이 태로 크게 딱 길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게 깨지기 쉽다 그랬지. 길신이 이렇게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쉽게 안 깨지지. 그런데 수운이 오면 자가 오든 해가 오든 이 수운이 오면 이건 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천간으로까지 온다. 천간으로 쓰고 와도 통근을 하는 거니까. 통근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보이는 재물까지도 있는 거죠. 보이는 대로 그냥 풀자 이거예요. 지금 근데 보이는 대로 풀었잖아요. 궁성이론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격 풀었잖아. 방압 풀었잖아. 그죠? 방압이 됐을 때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일간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고 치고 간목이나 을목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이럴 수가 있어. 신이 있고 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걸 격을 뭐로 봐야 될까요? 그게 평강격으로 봐야 되느냐? 또는 수니까 이럴 때 이제 인성격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한다. 정인일 수도 있고 편일 수도 있는데 이걸 누가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근데 여기 자가 있을 때는 거꾸로 예. 그렇죠. 확실하지. 응? 이랬을 때는. 그래서 격이 두 개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갑인데 또 갑이 있을 수도 있, 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 되는 거야. 그런데 금생수 수생목이 되잖아. 그래서 어때요? 관인상생이 된 거야. 그렇게 말해줘도 되는 거야. 금인데도 금생수. 이 통근을 했으니까 자기 뚜렷한 확실한 평관 기질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되면 크게 되고 높은 데 갈라 하고 뭐 하려 해도 뭐 꼬장꼬장 뭐 급 소위 공무원이 뭐 승진하고 이거보다는 야 내가 뭐 선거직에 나가든지 어디 선출직에 나가서 아니면 뭐 거기 특차로 들어간다든지 별정직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 화가 오지면 더 좋겠지. 수생, 뭐 목생, 화까지 안. 그런데 네. 하나는 화가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꼭 필요하다는데 여기서 화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을계무도 있으니까 을계무에서 이제 이럴 때 한 번씩 무게합도 쓰고 이걸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는데 진 다음에 뭐예요? 진 다음에 오는 게? 사요. 사지. 사. 사, 오, 미가 오죠. 이거를 진기라 하는 거예요. 진기.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 다음에 올 기운.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신이잖아요. 단단하게 자기를 단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돈을 번다. 그렇지. 술시가 되면은 이제 이때는 화가 있어줘야 돼. 술시가 있으면은 신자니까 화가 있어줘야겠지. 그러면 이럴 때는 병술이 오든지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갑인데 병술이 오나? 한번 보자. 토니까 무진인데 무진이 오네. 그러니까 무진이니까 정유가 되고 병신이 되네. 병신이 되니까 조금 약한 듯 하죠, 그죠? 근데 이런 운이 오면 만약에 세운에서 또 병화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때는? 병오나 이런 운이 와버리면 좌우충도 되지만 이것도 뭐가 돼요? 그만두는 거지 이제 직장 생활 그만두는 거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운이 이제 바뀌어 가니까 세운도 있고 월운이 있는데 세운은 60년 만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월운은 1년이 12달이니까 12개 60갑자니까 월운도 그래서 월운도 그 영향력을 무시 못한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월운도 그 영향력이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한 달을 보내지만 사실은 5년에 한 번 오는 간지예요. 5년에 한 번밖에 안 와요. 많이 올 것 같아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을 보거나 예측을 할 때 월과 일을 다 본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 월을. 일도 내일 오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됐어요? 일도. 두 달에 한 번 와. 그러니까 일도 또 어때요? 그러고 보니까 일도 무시 못하잖아. 그 간지가 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조해서 이제 사주를 봐야 된다. 그럼 아마 그 사주는 거의 다 풀어졌을 거예요. 자식이 좋고 배우자 좋고 단 부모 덕은 별로 안 좋지, 그지? 근데 부모가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는 이제 그런 고위직에 또 여튼 고위직만 계시고 또 권력기관에 이렇게 계시고 하신 분이고 오래 가지 않는다. 이제 부모가 오래 가지 않으니까 그 부모가 아무래도 살아계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부모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살아도. 근데 여기는 어쨌든 부모나 형제가 뭐 덕이 되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배우자 자식 재산도 본인이 스스로 일구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 있는 거는 다 젊은 시절에 다 까먹고. 그럼 이제 요구를 하는데 내가 오늘 사실 딱 이걸 하나 해주고 싶다 한 게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신사회나 자오묘유나 진술충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와 오는 충을 하고 이게 이러면 보통 이렇게 할 때 자오충이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과 화를 극한다. 요거는 사회충이면은 역시 똑같지 그지? 이것도 오행으로 치면 수국화예요. 이거는 금이 목을 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금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금극목이잖아요. 그런데 진술 이거는 토토충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강한 게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승부가 확실하게 나온다. 그래서 왕지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또 뭐라 하죠? 왕지충이라고 하는데 왕지충에는 승부가 확실하지, 그죠? 승패가 확실하다. 그럼 만약에 이래 붙으면 깨질 거는 확실히 깨져버린다. 제대로 오면. 근데 다 그러면 수가 화를 극하고 금이 이걸 깨버리느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또 어디에 있느냐면은 중화나 그 기운이 생하는 게 있느냐 또는 유통되는 게 있느냐. 유통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만 들어가면 해결이 되죠. 하나만 들어가면 해결이 되죠. 어? 아니지. 몸만 들어가면 되죠. 여기는.
맞아. 그래도 돼. 그래도 되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금방 안 나온다. 이게 유통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관인 상태인데.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를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반인상생도 될 수 있지만 살인상생도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토충이니까 이게 지진. 지진 난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충이라고 그러는데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죠? 붕충. 그래. 과통급끼리 붕충이 아니지, 붕충이지. 이렇게도 이제 붙으신다. 그렇다면 제일 극하는 이런 관계에서, 충하는 관계에서 충하는 정도가 약한 거 순서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한 거 순서는 이거지. 토충이요. 이게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인신사이가 약하겠지. 이건 생지니까. 활동하면서. 응? 그지? 그럼 왕지충이 제일 강도가 세요? 그러니까 왕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왕지를 뭐라 한다? 폐지라고 하는 이유가 승패가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부닥치면 만약에 이것이 관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관성한테 경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화가 약하면 만약에 여기가 관성이 된다면 병호가 되면 관성인가? 병호가 되면 관성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요게 임자가 되면은 비급이 된다, 그죠? 비급이 강했는데 수국화 여자가 될 수 있겠다, 그지? 남자로 치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생사를 가름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승부가 확실하게 난다. 그래서 제일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영마고 생기충이고 뭐 이래하니까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또는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서로 부닥치는 거거든요. 또 다르게는 육친 관계에서도 부닥치는 게 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도 역시 충은 충이다. 그런데 한 가지 수가 희신인데 오화를 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가 용신이나 희신인데 감소되는데 기본적으로 수는 화를 극할 수 있죠. 이게 용신이면 이렇게 충이 되어 있어도 이게 용신이고 통근이 되어 있다면 지장이 없다 이런 거예요. 대신에 요거는 확실히 날아가는 거죠. 요거는 너 까불지 마 이래야 되는 거지, 그죠? 똑같이 있어도. 그런데 거꾸로 오화가 용신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수가 강하고 오가 약할 수도 있지. 아, 오가 약하면? 그러면 용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제대로 못하죠. 제대로 못하는데 제대로 못하는데 운에서 이게 용신, 이제 희용신이다. 이게 희용신이면은 운에서 수운이 오면 어떻게 되세요? 이건 아작이 나겠지.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대응대입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운이 온다라고 했을 때 희신은 무엇이 되고 그러니까 오를 희신이라고 했을 때 오시신이라고 했을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뭐겠어요? 자가 있으면 임수가 온다면 임자 아니면 해자축 수운이 오면 해자축 천간으로 임계 금생수 천간으로 임계
경신거. 해자축인데 경신금이 들어. 경신거. 맞아요. 네. 이건 다 알지, 그죠? 와, 이거 흉신을 생해 주니까 안 좋다 이래 나왔지. 근데 여기 하나 지지론. 지지론. 해자축이라 그랬죠. 지지론은 천간은 이래 했잖아. 그러니까 지지가 해자축. 해자축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엄마 안 좋다는 거. 그런데 희신이한테 안 좋은 걸 지금 하는 거다, 그지? 흉한 운이다, 그지? 흉운이다, 이게 지금 하는 게. 토생금이 돼도 안 되는데, 토생금이 토가, 어디 갔어? 오잖아. 네, 오한데, 그 용신의 힘을 빼고 또 금을 생각하고. 오화가 용신이다, 용신이다. 네. 토운이 오면. 토운이 오면 좀 낫지. 화생토에서 톡 해줄 수 있으니까. 더 세하지. 근데 천간은 이렇게 생해주고 있는데 지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오면. 아, 수를 극해 주니까. 요거 오면 좀 낫지. 근데 진 오면. 진이 오면 수국이 또 되니까. 그렇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요거, 요래 와도 안 좋겠지. 네. 그러면 이제 운 보는 게 길흉이 나오는 거야. 용신들 이렇게 오면은 자해서 해자축이나 임계나 이게 강하게 이 통근에서 오면 아주 안 좋다고 봐야겠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큰 불상사가 나올 수 있고 자기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는 거기 해당하는 육친의 기륭생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본인한테서 그것도 인사물로 나누어서 이제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판단할 때 좀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눈이 오는 거야. 요건 됐지, 그지? 요게 올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그 신자진 수운이니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운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은 운이잖아, 지금. 흉운이잖아. 그게 추가로.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신유술이 올 수도 있잖아. 신, 여기도 유, 신유도 안 좋을 거 아니야. 틀림없이. 안 좋죠. 그래. 해자 들어갔잖아. 진도 안 좋다는 거야. 그러면 운이 뭐가 안 좋다가 딱 나왔잖아. 수가 안 좋잖아요. 금수운이 안 좋잖아. 그렇지. 지금 여기 안 들어간 거는 괜찮지. 그렇지. 무술이 오든지 무술이 와든지 뭐 이런 거 오면은 이게 희신이도 이거 잡아주니까 그래도 좀 낫지. 근데 자 이건 나왔어. 오가 희신인데 요거 해놓은 데서 다른 것도 이렇게 원래는 판단하면 틀리지 않아요. 오가 희신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좋다 했지. 그러면 좋으려면 뭐가 오면 되겠어요? 길신. 응? 길신이 뭐가 되겠어요? 목화의 그래. 이는 금수의 운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틀에서는 이래 나왔지. 이제 지지로 세분화 조금씩 잘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목화운이 오면 좋겠지. 이거는 큰 틀이죠. 그러면 목화라면은 천간으로 가벌이나 병쟁이 오는 거겠지. 목화니까. 근데 천간도 물론 보고 해야 되겠지만 천간 오는데 천간에 이렇게 오면서 지지까지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하지. 임무. 술토도 괜찮겠지. 여기서 진이나 축토 이거 나왔지, 그지? 네. 안 좋지?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건투의 술미. 이런 건 괜찮겠죠. 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런 운이 잘 안 보여. 안 보일 때, 오하에게, 그래서 여기 또 뭐 하나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이목수. 그렇지, 바로 그거요. 방합. 아. 삼합 방합. 아. 삼합이. 만약에
오가 있는데 뭐 저쪽에 하나 술이 하나 있어 저 인이 하나 있어 이래도 괜찮겠지 그지? 응? 그러니까 화오화가 만약에 자기에게 희용신의 작용을 한다면 인오술 운이 오거나 인오술이 어떻게 오느냐면은 오 하나 있는데 대운에서 오가 하나 저기 인이 오고 세운에서 술이 온다.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떻다?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이게 지금 대운에서의 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서 말한 게 또 하나 있지. 통근. 천복지제 또는 천부지제라고 하는데 천복지제에서 이렇게 말이죠. 그 반대가 개두절각. 머리가 잘려버리고 머리가 밑에를 생해주지 않고 또 지지에 다리가 잘려서 위를 생해주지는 않는다. 아이고 예를 들어서 수운이 좋은데 밑에서 토가 팍 그것도 술토가 임술 이래가지고 토가 팍 깨버리면 이 운이 안 좋다는 거지.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다 돼 있을 때는 제대로 딱 재성이면 재성, 식신생재가 되어 있으면 돈을 확실히 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확실히 여자가 생긴다 뭐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시기가 되면 여자의 경우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식신생재가 그때 있다면 남자도 생길 수 있지. 실제 관도 생기니까 결혼을 하면 어떡한다? 어? 아이부터 먼저 낳겠네. 아이 빨리 낳게. 잘못 연애를 했다? 너 애 뱉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 조금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 이 큰 틀에서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려서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주를 수백 개를 봐도 이런 원리 개념 안 나와. 볼 때마다 이게 뭐지?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만 요와 같은 것으로 하나만 되면 사해충이다. 역시 예를 들어서 화가 용신일 때나 이거 받으니까 안 좋지 그죠? 그러면 화가 이제 사용신이 화사 이제 화잖아. 사가 용신이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똑같잖아. 목화. 목화가 와야 된다. 딱 틀이 잡혔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길흉을 잡는 게 크게 보면은 금수가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목화가 오는 방법은 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목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지, 수지. 근데 목을 도와주는 게 수로 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화를 용어를 하면 화를 생해 줄 수 있는 거는 목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목이다. 아니면은 아까 방조라는 얘기 했잖아. 인성이나 비급이 와줘야 되잖아. 목화는 뭐가 목화가 될 수 있을까요? 갑을 병정. 사오 뭐 이래 해도 되지 그죠? 인오술 그래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응? 사오미도 볼 수 있겠지 그지? 이런 게 와주면 좋겠죠 그죠? 사한데 근데 이게 지금 화로 했더니 이게 좀 모양이 좀 애매하다. 사오미 오니까
그래도 화가 강해지고 인호술이 오니까 화가 강해지는 거는 틀림없죠. 그죠? 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인호술이 오는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오면은 좋은 거다. 그죠? 근데 이게 좋은 건데 만약에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쁘다 그랬지? 그러면 뭐가 오면 나빠요? 경신, 그 다음에 신자진 방화, 경신. 신자진이 올 수가 없지. 사금이 있는데, 사가 있는데. 신자진이 올 수 있겠는데, 아, 뭐 온다 치도. 그렇지. 이것도 안 좋은 거지. 맞아요. 왜? 술을 힘을 더해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금을 더해주는 거는 뭐지? 신자진의 해자축도 되고, 요거는 이제 수니까, 그죠? 통근대에서 금이 들어온다거나. 아까 저거하고 거의 계산해. 금, 경신, 임계, 신유, 해자. 응? 근데, 요걸 하면 다 이제 나쁜 거다, 그죠? 근데 사운이야. 뭐를 하나 잡아주면 되겠어요? 이거 오면 좋은 줄 알았어. 근데 만약에 사주에 어쨌든 뭐 간목이든 뭐든 하나 있다. 근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그죠? 아니면은 요게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세운과 대운에서 유와 축이 오면 어떻게 되버리겠어요? 유와 축이 오면 이게 용신이잖아. 어떻게 되버렸어요? 사유축 용신이 묶여버려요. 안 좋은 거야. 이런 경우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 안 좋지, 그죠? 이해되시죠? 화가 용신인데 유나 축이 왔더니 안 돼. 근데 이거 금이 돼버리니까 이게 학거 돼버리는 식으로 이 작용을 못 하는 거죠. 사 유축이 딱 와버리니까 이게 흉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흉신인데. 만약에 이게 해가 있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해가 있으니까. 아, 해명이면 그 뭐지? 귀신이 묶이는 거니까요. 목국으로 되니까 좋죠. 이 얘기 하는 거야. 운에서 이렇게 오면. 그래서 해가 있는데 묘라도 하나 있든지 미라도 하나 있어. 그러면 삼합으로 딱 와버리면은 요게 무슨 작용을 안 한다? 흉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탐합망천. 탐합망천도 되는데 이게 하게 해미도 이렇게 합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때 왕지가 빠지면 합으로 안 보는 경우가 많고 해미가 됐을 때는 목의 기운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 단 이럴 때 미토가 왔으니까 해가 작용을 전혀 못 한다가 아니라 화생토를 해서 해를 작용을 약화시켰지 많이. 근데 아예 해묘미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작용이 전혀 없어져서 오히려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한 거냐면은 화가 용신이라 하는데 화가 사화가 합이 되는 그건 안 좋잖아. 사유축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운에서도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용신됐을 때. 좋게 마음을 줬는데. 그리고 이게 해가 왔으니까 수가 용신이다라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묘가 되든지 해미가 와도 또 삼합이 됐을 때는 거꾸로 나를 도와주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이라고 뭐다? 운의 흐름을 딱 보고 충이라고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조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충도 그런 식이 되고 이제 인신사회도 이렇게 다 풀 수 있어요. 아무리 원국에 충이 있다고 해도 운에 따라서 그럼 그럼 달라지는 그래서 그 정도 아니고 충이 되더라도 그게 병이야. 병이 되는 것을 딱 충해줬어. 아까 말한 좌우충이든 사이충이든 수카에서 사가 병이 될 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충에 대해서도 충이라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그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 충은 우리가 깨트린다의 의미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 합은 이게 모여져 버린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모인다. 모아지는 의미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마 처음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이나 충이나 비슷하다. 변동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뚝퉁 뭉뚱거렸죠. 이유가 그거라. 충이는 이게 물이 들어가 있어. 이 자원으로. 물에 그냥 가운데 이게 다 젖어버렸어. 그런 의미로서는 깨진다의 의미도 있지만 비어버린다. 또는 작용을 못한다. 그러면 비었다는 걸 우리가 신설에서 많이 쓰는 거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살이나 이런 거 막 할 때도 거의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게 그런 거고, 합이 돼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작용을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탐합, 망충, 탐합, 망기, 탐합, 망천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게 많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말이 됩니다.